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 차원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상인회와 회사 측은 여전히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새로운 중재안의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수용 여부에 대해 양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공과금 납부 등을 두고 상인회와 주식회사 측이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여수시의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양측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상인회 측은 주식회사가 시장 관리권을 남용해 공과금 등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납금액 11월까지 0원이었던 게 갑자기 120만 원 내라고 합니다. 나는 부당하다고 내지 않으니까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이게 시장 관리권입니다. 반면 주식회사 측은 일부 상인들이 공과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서 회사의 부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이어볼까? 관리비 내지 말자. 공과금 의도적으로 미납해라. 지하수, 상하수도 과다하게 쓰라. 시장이 부도내기 또 2차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상인회가 납부해야 할 공과금 액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된 상황. 이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론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수시도 바닷물값을 공과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화시장 대표이사 내란으로 낸 겁니다. 저희들은 시민중재위 권고위 안을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존중합니다. 새로운 중재안이 도출된다면 이행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양측 모두 확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뭐 돈 내는 것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안 받기로 해놓고 대표에서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에서 제7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문제. 분쟁조정 결렬이라는 지난해의 실패를 딛고 양측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이 새로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